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게 낫닝,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구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구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구닷컴.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낫닝구닷컴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새 타주 화이트쇼 보리딜러 와우. 자, 이렇게까지 우리 쇼단 방청객분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 오늘 컬투쇼 정민의 유상균 빅바이러스를 함께 옆에서 도와주실 멋진 스페셜 DJ는 바로 화요일에 어울리는 화산 화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아, 마마무의 화사씨가 저희 스페셜 DJ로 와주니까 뭔가 화요일이 더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침 또 화요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운명이네요. 자, 오늘 DJ로 함께 하는데 어떠세요? 여기 방송엔 진짜 많이 나오셨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DJ로서는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 너무 떨려요. 지금 살짝 제가 말을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네, 재밌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게 그 본인의 원래 모습이 난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네. 화사 씨는 제가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거에서 보고 그랬는데 네. 되게 털털하시고 네. 솔직하시고 곱창 잘 드시고 예 그러신데 오늘 되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되게 예쁘시잖아요, 그죠? 아, 제가 되게 조용해요. 원래 조용해? 네, 그래서 목소리도 좀 작은 편이어서 아까도 살짝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리셨죠? 아, 이것도 안 들리는 모양이네. 그래서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조용한 편이에요. 네, 오늘은 좀 시끄럽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사씨,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좀 굉장히 큰 편인데, 네. 근데 좀 작은 편이시니까 여기 마이크 볼륨을 좀 기자님께서 좀 올려주시면 네, 좀 레벨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 네. 자, 근데 이제 화사씨는 방송에서 화사씨가 드시고, 화사가 입고, 뭐 화사씨가 좀 바르고 뭐 이러면 다 이슈가 돼요.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감각이 좀 있으세요? 그런 거에 대해 패션이라든가 뭐. 근데 그런 걸 제가 의식을 잘 못하. 그러니까 의식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의식을 안 했다 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조금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사의 화장법도 그렇고. 박나래 씨 화장해준 거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뭔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 두 시간 동안 함께하니까 이제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멋지게 소개해 주시죠. 와우, 네, 첫 곡은 화사의 멍청이입니다. 뚜잇 뚜잇 뚜잇. 심청이 한 번씩 조회를 불러봐 나는 아파도 모르고 잊었나 You make me loyal, you make me hero, you make me genius 주는 게 많아 근데 왜 너만 불행해질까 나를 위해서만 숨을 쉬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 나는 멍청이 멍청이 너를 만들기엔 싸가지 악마의 속삭임 욕심이 널 밀어내니까 내가 늦더라도 기다리지 마
make you patient, I make you puppy, I make you hungry. 주는 게 없지, 근데 왜 나도 불행해질까? 나를 위해서만 숨을 쉬지 마. 너무 외로워 보여. 나는 멀쩡해. Ocarina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오카. 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오빠, 근데 제가 오는 길에 예. 오빠의 오빠를 또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좀 DJ 한다고. 네, 쳐보고 왔어요. 살짝 정보를. 아, 나를 쳐봤다고요? 아니. 검색을 한번. 아, 나를. 네, 한번 이렇게 훑고 왔는데. 예, 예, 예. 오빠가 살짝 좀 요즘 표절 논란에. 아, 아 그게 오늘 기사 뜬 건데 저도 봤는데 제가 저 우리 제 인별그램에 우리 대두들을 위한 노래를 하나 자작곡으로 올려놨거든요. 대두들이여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하고. 근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약간 그 광고 속이랑 비슷하게 돼갖고 이게 내 머리는 많이 커 이렇게 해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닭고기 쪽이랑 그게 그래갖고 그쪽에서 시비를 좀 걸다가 친해져갖고 화해한 거예요 지금. 네, 친해져갖고 제가 그 모델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게 기사가 떠갖고 그 만들어놨다가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대두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인별그램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자작곡으로 올려놨어요. 자작곡 노래 작곡하지 않으세요? 아, 저도 정말 좋아하죠. 그럼 네. 이 트윗 멍청이도 직접 하신 거예요? 아, 이것도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또 회사에 우상 오빠라고 같이 작곡하는 오빠인데 오빠랑 셋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오빠랑 셋이서. 네. 또 안 나와요, 솔로곡?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멍청이니까 이런 근데 이제 뭐가 나올려나? 글쎄 또 다른 욕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원래 어때요? 그 이성을 대할 때 원래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표현을 잘 해요? 아니면 저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말 아끼지 않아요? 아끼지 않아요? 쏟아내요. 밀당 없어요, 밀당? 아, 전 밀당은 없습니다. 아, 밀당 네. 없구나. 이게 좀 밀당을 못 해요, 그리고. 아, 네. 그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솔직한 스타일. 직설적이고 솔직해가지고. 그럼 멍청하다면 진짜 멍청이라고 얘기하고. 네, 멍청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노래 나오는구나. 네. 멍청이! 6800님, 컬투쇼 원래 첫 곡은 팝송인데 화사 노래가 나오다니 국빈 대우 아닌가요? 와우. 제가 14년째 지금 첫 곡은 우리 방송놈들이 그 항상 그 팝송을 고수하거든요. 이제 저 우리 PD도 그렇고 멸치 PD도 그렇고 근데 이거 국빈 대우네요 진짜. 아 진짜요? 왜냐면 그 중간에 또 영어도 나오잖아요. 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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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팝송이나 다름없는 Nobody like it. 미안해. 머리가 절대 안 움직이시는 예, 예.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이죠? 네, 입만 이렇게. 네. 조경민 씨. 또 한 네. 문자 읽어주세요. 네, 조경민 님께서 화사 씨의 허스키한 노래 목소리와 다르게 실제 말하는 목소리는 부드러워서 듣기 달콤하네요. 와우. 굉장히 TMI. 굉장히. 네. 그 네. 저녁에 좀 야심한 밤에 네. 한 12시쯤에 하는 DJ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팬분들이 저녁에 좀 DJ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 제 말주변이 없어서 팬들의 말주변이 바람. 없는 것도 요즘에는
맞춤은 이 사람만 DJ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 그래요? 그냥 편하게 본인의 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말 없으면 노래 틀고 그러면. 아 진짜요? 편안하게. 어 되게 괜찮다. 작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써주는 대본도 있고 하니까는 이런 거는 편하게. 괜찮은 거. 오늘은 할 말이 없네요. 노래나 듣죠. 그러고 그냥 뭐. 아 근데 왠지 듣는 분들도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오 좋은 거 같아요. 예. 한번 나중에 그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4764님. 네. 어 이모가 간장게장집을 하시는데 화사님 덕에 매출이 엄청 올랐다고. TV에 화사씨 나올 때마다 만나면 업어주고 싶다고 맨날 얘기하세요. 이제 화사는 다음에 뭘 먹을까 이런 거 사람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꽤 있죠. 아 다들 물어보세요. 간장게장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그 내장에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작됐다, 흠뻑 아, 네, 흠뻑 비벼 먹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제 열심히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욕심껏 넣어서 먹어요. 큰 거 이 참게 큰 거 이걸 다 해갖고. 네, 막 밥보다 내장이 더 많을 정도로. 계란 생 계란 하나 이렇게 같이 넣었습니까? 계란을 못 넣었어요, 제가. 아, 왜 못 넣었어? 없었어요? 계란을 생각을 못했어요. 아,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네. 김 잘라서 넣었어? 김. 아, 김을 안 넣었어. 김 부셔서 아니고. 그냥 순수한 간장게장. 네, 순수한 간장게장 밥. 맛있지 뭐. 네, 너무 맛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밥 한번 같이 먹어보시면 되겠어요. 아,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정말. TV 화면으로 하면 진짜 맛있게 드시라고. 항상 배고파가지고. 아니 몸매관리가 몸매가 너무 좋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 드시는데 어떻게 와 그만큼 많이 나가나?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아니 아니 많이 배출이 되냐. 아. 아 근데 제가 실제로 많이 배출도 해요. 근데 그게 대사량이 좋구나. 네, 활동이 되게 좋아요. 먹으면 바로 소화시키고. 오. 근데 이제 단점은 먹으면 이제 소화시키면 또 바로 배가 고프고 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계속 먹고 싸고. 계속 먹고 싸고. 네, 진짜. 아유 예예. 어 그럼 좋죠. 뭐 진짜 부러운 거지. 먹는 거 마음껏 먹고.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2부는 행벌행전 속담 대신 노래 이어부르기. 와 화사 씨랑 하네 이거를. 3-4부는 퀴즈 테마파크 쇼다는 분들께 선물을 마구마구 쏴드리고 있는 우리 나르샤 씨와 이 와. 퀴즈 테마파크 함께 진행합니다. 네. 잠시 후 광고 뒤에는 오늘은 뭐가 문제야?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사소한 문제들을 재미있게 보내주세요. 샵에 1077 방청객 50원 김문자 나 어떻게 하나 그냥 가만히 내둬봤더니 방청객들이 지금 외치려고 50원을 하려고 하는데 방청객 50원 김문차 방청객 100원 합쳐서 방청객 150원 홀라풀 친 방청객 무료 죄송합니다. 아유. 방청객들 돈 다 내고 와요 그거. 방청객 50원 150원 다 내고 와야 된다. 여기까지만 그냥 하시면 이거는 이제 외쳐주실 거예요. 아, 네. 샵에 1077 이렇게 네. 외쳐주시면 네. 샵에 1077 김문자 김문자 아, 김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풀친 무료 와우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샵에 1077 방청객 50원 다들 되게 잘 아시네요. 예, 이분들은 이제 이거 하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와요. 예예. 예. 이런 이거 하려는 의무감에 오시거든요. 예예. 예. 요즘 가끔가다 제가 불시로 하는 게 있는데 방청객들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쇼드란이거든요. 고라니는 이봐. 예,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예, 진짜 쇼드란들인 거 지금 외친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 이게. 진짜요? 신기하네요. 고라니는. 묘해요. 자 광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부예요. 컬투쇼 1부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광고주분들이에요. 파리바게뜨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우리가 아주 섹시하시죠? 반올림 피자샵 농협은행 기아자동차 롯데지주 셀리턴 캐딜락 무다올레 제공요. 언니 너무 섹시하다. Here we go. Oh, wow. 봐봐, 파바통신 쿨한 여름 소식. 차가울수록 맛있는 파리바게뜨 쿨브레드. 모양까지 신선한 썸머 파인애플 페스츄리. 초코와 바나나의 시원한 만남. 썸머 초코 바나나 번. 여름에만 만날 수 있대요.
쿨브레드도 파리바게뜨. 차돌은 이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돌은 이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돌은 이 차돌 조각을 싸도 좋아. 쫄면을 싸 먹는 차돌박이. 차돌은 이 차돌.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 정혜인입니다. 은행과 기술이 한편이 된 NH스마트뱅킹 원업을 만나보세요.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그래서 한편인 거죠.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스마트뱅킹 원업. 저 혜인이와 한편 하실래요? 새롭다, 예쁘다, 강렬하다, 앞서간다. 놀라움을 표현하는 법은 많다. 하지만 이 모두를 담는 것이야말로 셀토스가 생각하는 놀라움. 디자인, 공간, 첨단 사양까지 모든 놀라움을 다 담고도 완벽한 SUV로 2019년 7월 탄생. Amazing Compact Seltos 기아자동차. 함께해요 롯데 위드유 챌린지. 롯데와 함께한 특별한 날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세요. 5억 원 상당의 상금과 경품, 광고 모델의 기회까지. 지금 롯데 위드유 챌린지를 검색하세요. 응모 기간은 8월 9일까지. 함께 가는 친구 롯데. 내가 기대하던 것, 그 이상을 만나다. 셀리턴을 가진다는 건 가장 앞선다는 것. 비교할 수 없는 LED 기술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것이 LED 마스크의 미래. 셀리턴 LED 마스크 플래티넘. 오직 셀리턴. 다니엘 헤니가 선택한 캐딜락 2019 에스컬레이드. 7월 한 달 독보적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럭셔리 트림 기준 100대 안정. 선수금 0%에 48개월 무이자 할부. 36개월치 1,125만원 주유비 지원. That's why it's the one and only prestige SUV. 2019 Escalade Cadillac. 좋은 브랜드 착한 가격. 착한 가격에 더 멋진 스타일까지. 특별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택. 국내외 유명 브랜드 연중 상설 할인. 전국 15개 지점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정통 패션 아울렛. 문제가 곧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곧 문제가 되는 문제적 퀴즈쇼. 오늘은 뭐가 도대체 뭐가 요요. 오늘은 도대체 뭐가 문제. 오늘은 뭐가 문제야.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생긴 문제들을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잘한 문제, 사소한 문제, 뭐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진짜 너무 사소해서 얘기하기 뭐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멤버들한테도 얘기하기 뭐한 거. 뭐 그딴 걸 나한테 얘기하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TMI. 예,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아. 우리는 그런 걸 다 받아주니까. 와우. 자, 3857님부터. 화사 씨 엉뚱함이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버스에서 갑자기 빵 터져서 웃다가 방 웃겼어요. 와. 봐, 이런 게 TMI잖아요. 이거 봐. 자기 방 웃긴 얘기를 여기다 왜 올리냐고. 네, 아, 6729님이 화사 언니, 저 작년에 컬투쇼 당첨돼서 곱창 이용권 받았는데 화사 언니 곱창 대란으로 인해서 물량이 없다고 못 먹었어요. 어머, 작년에 받았는데? 언니, 아... 아, 아 그때 한참 날릴 때 그때 아, 곱창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와. 저는 몰랐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돌아다니면 곱창집마다 다 꽉 들어차 있고 줄 서서 들어가고. 저도 몰랐다가 이제 스케줄 하고 행사 마치고 차 타고 이렇게 가는 길에 막 어떤 집 한 곳이 막 되게 계속 줄이 막 엄청 길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곱창집만. 그래, 그때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막 소들이 되게 불안해 떨고. 소들이 불안해 떨고 막 돼지들도 막 그러고 막 그러고. 아유, 미안하네요. 소들아. 소하고 돼지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소야, 돼지야,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요즘 많이 안 먹고 있어. 고마워. 고마워. 맛있게 맛있는 거 줘서. 네. 설태근 씨, 화사 씨, AO 함 해주세요. 방청님들한테. 이게 뭐예요? AO가 뭐?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셨던 게 있나? 아니요. 설태근 AO. 씨. AO. AO. 아 AO. 예, 예, 예. 설태근 씨, 당신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땅을 보내놔갖고 뭔지도 모르고 화사 씨도 하는 당사자도 모르고 아, 그걸 방청객들도 이게 뭔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 설태근 씨 저 문자 일주일 차단해라. 아, 네 9420님 화사 씨 물어볼 게 있어요. 꼭 대답해 주세요. 올 봄에 혹시 합정역 6호선 지하철 타신 적 있으세요? 맞다 아니다로 3개월 넘게 논쟁 중이에요. 합정역에서 6호선 지하철을 타신 적이 있으신지 이걸로 지금 몇 명이서 3개월 넘게 논쟁 중이랍니다. 논쟁을 끝내시죠? 아닙니다. 네, 저는 일단 합정역 쪽을 잘 안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구사이공님 논쟁을 끝나세요. 아니답니다. 끝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의용 씨는 아이고 화사 씨 혹시 저 교포 출신인가요? 와우가 30초마다 들려요. 와우. 와우. 이게 30초마다 들린대요. 리액션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와우. 교포 출신인 줄 알았나 봐요. 아닙니다. 네. 한국 사람입니다. 약간 그 예전에 좀 피부도 좀 까마시고 하셔서 좀 약간 다른 쪽 분이라고 오해를 받아본 적 있어요? 다 이게 교포인 줄 아세요. 근데 이제 영어 한 마디도 못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 분들이 꼭 저한테 길을 물으러 오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이러고 있죠. 가만히 서 있죠. 약간 어느 쪽으로 오해를 받으세요? 하와이안? 아 하와이 쪽도 그렇고 미국. 미국 쪽에. 아니면 남미 쪽도 되게 많아요. 맞아 남미 쪽.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예, 그 우리 무슨 그 만화 영화 포카혼타스인가 그런 그런 느낌의 어떤 네, 인기 많은 얼굴 있잖아 미국에서. 와우. 와우. 나오네. 와우. 와우. 3865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방청 왔는데요. 3865 어디 계세요? 3865? 3865 랄랄라. 손 안 들고 있네. 아. 아, 10살이에요. 10살. 학교 빼고 왔는데요. 10살 정여진입니다. 목소리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든대. 10살 정여진입니다. 꿈 같아요. 화사 언니를 보다니 하트. 그것도 아이돌을 말이죠. 잘 보고 갈게요. 와우 대박. 와우. 여 친구 네. 여진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여진아 안녕. 유 와우. 아, 학교 빼먹으니까 너무 좋았겠다. 그럼요. 나도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도 너무 많이는 하지 마렴. 오늘은 체험학습이니까 이따가 사진 찍어주면 체험학습 현장. 아 그럼요. 우리 여진이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아 그럼요. 예, 예. 네. 엄마랑 같이 왔으니까 선물 하나 줄까요? 오. 여진이한테 우리 직접 와우. 와우. 직접 방 선물을 하나 골라서 한번 초등학교 10 살짜리한테 어울릴 만한 거. 선물은 왁싱 상품권이 있고요. 방수 이발기 세트, 뭐 흑채, 뭐 잠깐만. 시베리안 차가버섯, 네. 예쁜 디자인의 소화기, 뭐 성격 분석 상담권, 영어 회화 수강권, 문서 서식 이용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밑에도 있고요. 일단 여진이에게는 사실 저는 영어 회화 수강권을 주고 싶지만 여진이가 원해 영어 회화 수강권. 표정 굳었어요.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학교 째고 온 애한테 지금 웃지를 않아요, 지금. 영어가 중요하더라고. 그렇지. 예. 네. 하지만 그래도 백화점 상품권. 요! 예, 이것도 참 너무 좋은 상품이지만 이게 엄마가 싹 엄마가 싹 입 닦을 수 있거든요. 여진아 꼭 확인해야 돼. 자, 3472님. 지난 일요일에 TV를 사러 갔는데 화사 씨가 모델이라 그냥 발로 질러버렸어요. 다음 달에 이사가는 새 집에 설치됩니다. 콘서트도 가려고요 하셨는데 TV도 모델이시고 좋은 선택이십니다. 진짜요. 여기저기 네. 리조트 모델도 하시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리조트 모델은 아니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었나? 어디서 보신 거예요? 딴 데인가 봐. 어, 네. 콘서트 얘기가 나왔네요? 아, 저희 이번에 7월 27일, 28일 날 FW 마마무 FW 인 대구 콘서트를 이번에 또 열어요. 언제였지? 이제 저희가 한번 서울에서 FW 콘서트를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대구에서까지 또 열게 됐거든요. FW가 뭐예요? FW 죄송합니다. 네, FW가 좀 컬렉션 같이 좀 그러니까 이제 가을 겨울이 FW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작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컬렉션식으로 앨범을 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올 1월쯤인가 그때쯤에 이제 활동이 다 마무리가 돼서 그거를 총 이렇게 모아서 콘서트를 한 거예요. 7월 27일, 28일 대구 콘서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매니저한테 여쭤봤거든요. 아니 잘 표가 남았으니까 매진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아직도 이제 충분히 표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가서 네. 대구 콘서트 27일, 28일 네. 꼭 마마무 콘서트 관람해서 네. 보시기 바랍니다. 예매하세요. 서두르세요. 서둘. 네, 1부 꼭꼭 소개시켜 주세요. 네, 하온님. CK님의 붕붕. Oh, brown is white, white is brown, brown is black. Yellow is white. Wow. Black is brown, brown is yellow, yellow is white, white is white. 많은 것을 더 들어보고 watch 만 다음 곳은 가봐야만 할 것 같아. 샤리 안 fly, 마음이 붕 떠여긴 밑도 위도 윈도 우도 없어. 하늘이 파여서 당연 너의 눈에 내가 돌고래 처음 볼 테니까 난 붕 떠. 라이 풍선 툭툭 떨어져도 밑에는 쿠션 아니 무션. 바람이나 무쇼상 꾸미려버린 나의 미션야 수션. 하게 뱉어버린 한숨들은 추진력이 되었고 슝 하고 뛰쳐나가 날 너는 어떻게 보고 있어. 나 삐끗하고 떨어지던 와중 머리 날개를 타고 치켜 버린 것들의 위로 빅뱅 아니 빙을 하며 뛰어 구름들을 지려 밟고 바람이 발등이 밀어불어도 불구나 위들은 두 날개로 날아가는 중화의 묶음 쿵 Let's get it finally famous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다시 기로 돌아와서 입안에 씹혀 마음에 대한 감사 현재 내게 삶이란 이런 또 지시하니 아름 게리 그게 뭐가 됐든지 부모님이 주신 이름처럼 나는 그저 기대하자 어디로 가는지 몰라 Just swerve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저 멀리 yeah 날아가서 구름 밟아 나는 발자국을 남겨 cause I don't see you anymore anymore 기동 걸어 농심과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혈액에는 30초, 뇌에는 1분, 피부에는 10분이면 도달을 하죠. 겨우 10분이면 피부에 수분이 공급되는데 평소 물을 충분히 마셔주지 않아서 피부 속 수분 함량이 적을 경우 피부가 거칠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하게 마시면 세포 노화도 방지하고 또 피부에 10에서 20% 이상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촉촉하게 빛나는 물광 피부가 된다네요. 굳이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도 반짝반짝 물광 피부가 되는 꿀팁. 좋은 물을 수시로 충분하게 마셔주기. 물광 피부를 위한 물습관. 잊지 마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백두산 물 좋은 물 백산수와 함께합니다. 고고 고릴라 지글지글 돼지고기 우리집 단골 산수골 쇼핑몰 노릇노릇 햇이야기 우리집 단골 산수골 쇼핑몰 산수골 목장 쇼핑몰에는 건강한 돼지고기와 맛있는 햇이야기가 있어요 직접 키운 산지직송 돼지고기 전문 쇼핑몰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을 검색하세요 아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여에스더죠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동 배송 여에스더도 여에스더 유산균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 여에스더죠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오늘
밤에 떠나요 더 자유롭게 시원한 밤바람과 이 별빛 아래 올여름엔 시원하게 떠나세요. 여름 캠핑 준비는 캠핑앤피크닉 페어 썸머마켓 7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광교 수원 컨벤션 센터.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안녕하세요. 포레스텔라입니다.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분들에게 많은 에너지는 물론 아주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한 곡 한 곡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진심 어린 환호를 보내주시거든요. 그 기운을 받아서 저희도 더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와 칭찬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만들곤 합니다. 주변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잘했어, 잘하고 있어, 어깨를 토닥여주며 격려를 보내면 어떨까요? 최고의 결과로 모두를 웃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포레스텔라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할아버지가 놀자꾸나. 헐, 할아버지는 뭐하고 놀아요? 이런 허락이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두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두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두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성대 여신들이 목길 김태규 짜증 버럭 대마왕 미친 소타루 미친 거죠. 헐,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쇼다노게 드랍니다. 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요. 29만 7천원짜리 새땡이를 돌리다 보면 행운의 번호가 나오고 노래 따라 이어버리면 아, 행운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잡고 내부 잡고 꽉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들고 행관행전이 딱인 거죠. 자, 상당히 잔망스럽죠? 네. 네. 아니, 전 그게 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없네요. 떠드는 거예요. 가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일부에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한 분을 뽑아 전화를 걸어버릴 거예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백화점 상품권을 만 원을 드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받아서 와. 여보세요 하고 끊어버려도 만 원을 줘. 아, 진짜요? 네, 근데 못 끊게 돼. 왜냐하면 미션 개성공 5만 원을 주니까 도전을 하게 되죠. 그렇죠.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드리는데 오늘은 노래 이어 부르기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화사 씨하고 저가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데까지만 딱 듣고 그 뒤를 이어서 불러주시면 돼요. 두 소절 이상 부르면 성공입니다. 5만 원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전화만 받아도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아, 이 빠밤은 연습이 안 됐구나.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장. 그렇지. 다양한 노래를 소개해드립니다. 지식 보장 빵! 노래를 맞추든 틀리든 웃겨드립니다. 재미 보장 빵! 입이다 빠방. 이제 화사 씨 차례예요. 네, 미션을 5명 이상 성공하면 2부 끝곡으로 컬트 노래가 나갑니다. 왜 웃겨 지금? 얼굴이 나간다는데. 아니, 뭔가 비장했었는데. 잘 안 못 나가, 성공이 안 되고 못 나가거든 노래가. 아, 지금 도전하세요.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노래를 잘 불러도 뭔 노래든 그냥 불러 제껴 주세요. 지금 문자 주세요.
화사는 예쁘다. 방청객도 힘든 직업이네요. 사실 놀러 왔는데 일이 많아. 놀러 왔는데 일이 되게 많아 지금. 제일 많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신청하셨다 이제 네. 우리 화사 씨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제 네. 제가 전화를 걸고. 여보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에헤이. 이러면 성공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성공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네. Hello. We all lie.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e and it's like. 와. 물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 부를 수 있으면 뭐 이미 성공이지만 계속해서 불러주셔도 돼요. 아 그럼요. 들을 용기가 있으니까.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미션에 도전하고 싶은 분 지금 문자 보내십시오. 네, 샵 1077. 네, 긴 문자. 대박! 골릴라 풀친. 무료! 자, 그럼 오늘은. 아니, 그냥 이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꼭 합쳐서 중간에 있어야 돼요? 아, 듣고 그냥 거기 해당되는 거 하면 되지, 뭘. 야, 백오리오 하신 분이 있어요. 백오리오! 백오 할래다가, 백오십 할래다가. 골라 붙이라니까 료를 붙여갖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분께 전화를 걸지 이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 화사씨가 먼저 돌려주시죠. 네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뒤를 이어서 두 소절 이상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요. 오, 두 소절. 두 소절. 길다. 두 소절. 돌려요? 돌려. 첫 번째 번호. The first number.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몇 번? 자 자신의 번호를 외쳐주세요. 몇 번? Number four. 자, 4번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노래를 불러주실 분은 우리 화사 씨예요. 알겠습니다. 끝번호 4번에 해당하는 분 랜덤으로 전화 갑니다. 하나 오면 놀라시는 분 있어. 전화 때리는 거야. 이거 봐, 놀라. 되게 놀라는 사람 많아. 여보세요. 나는 망청해. 무슨 노래야? 무슨 노래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기요? 아, 어떡해요. 화사 씨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 땡이에요. 안돼 아니 아니에요 신청자 분께서 이렇게 반주를 노래 불러주셔. 아 반주를 네. 계속 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그래도 만 원은 받아갔으니까. 네. 예.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 그 뒤를 한번 우리 방청객 중에 손 들어서 여기 요 자 갑니다. 네 준비됐어요? 네. 나는 망청해. 야야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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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I don't like it nobody. 와 아, 잘했어요. 고등학생들인가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네. 화사 언니 어때 실제로 보니까? 완전 예뻐요.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야 바로 안 나와 답. 얼굴이 작아요. 얼굴이 작아. 네 미안해요 작아서. 네. 와. 지금 누구랑 왔어요 오늘? 엄마랑 아빠랑 동생들이랑 왔어요. 아 여기 가족이야 다 이렇게 다섯 명이. 네. 세 자매? 저희 친남매예요. 친남매? 네네. 반만 왔어요. 저희 반절만 왔어요. 아니 요즘에 일곱이나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이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와 네, 진짜 네. 어머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제일 위에요? 네. 장녀? 네네. 그럼 어떻게 동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 두 명, 여자 다섯 명.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여자. 그러니까 딸, 아들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 맞아.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막내 아들이구나. 근데 금슬이 다복하시다. 금슬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와 진짜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아니 그럼 9명의 가족이에요? 9명의 가족한테 뭘 줘요? 와 단체로 왁싱 상품권을 저희 집에 강아지도 살고 있어요. 그럼 걔한테 왁싱 상품권을 주라는 거예요? 아
아, 저희 아버지 그리고 오늘 생신이세요. 어. 아~ 자, 알았어. 뭘? 하나 씨가 쏘세요. 나 모르겠어. 빨리. 아, 근데 진짜 저도 모르겠다. 왁싱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일단 어. 그래요. 이게 좋겠다. 아, 외식 상품. 아, 진짜. 야, 외식 상품권 인원이 많아서 세 네. 개를 쏘겠습니다. 세 개. 와. 자, 자, 또 돌립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 우리. 야. 자, 몇 번? 몇 번? 또 그 가족이 외침 번호가 됐어요 지금. 어, 진짜? 돈도 안 됐는데 와 얘는 오늘 운 좋대요. 자 갑니다. 자 끝번호 2번에 해당하신 분 방청객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전화 받아요. 안녕하세요. I believe in you. 죄송합니다. 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어? 저 끝에 저. 지금 이 가족이 또 손 들었어요 지금. 자 여자 키로 갑니다.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계속.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오! 자 우리 전화를 받으신 분은 다 못 맞히는데 방청객들이 잘하네. 진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노래 잘하네. 아 네. 네, 저는 사회복지사고요. 네, 대구에서 근데 서울로 온 지 6개월. 아, 대구, 갑자기 대구예요. 네. 와, 노래에서는 네, 네. 모르니까 이게 사투리가 안 묻어나니까. 네. 맞습니다. 뭐, 뭐 하나 줄까요? 고생했으니까. 아, 네. 오늘 남자친구 생일이라서 네, 좀 좋은 걸로 주세요. 오늘 생일 많이 왔네. 네. 남자친구 생일. 네. 와, 왁싱 어때요? 안 돼요. 아, 네, 받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아, 받고 있어요 받고 이미.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이미 다 뽑았네. 그러면은 무조건. 어. 어, 이거? 이게 뭐죠? 이게 시베리안 차가버섯? 이거 멀리서 건너 몸에 좋은 거 차가버섯. 별로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미스트 세트 주기 미스트. 아, 어. 네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미스트 세트. 자, 하나 돌려주시고. 아, 네. 자, 갈까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쇼다라는 맞추신 분이 없고요. 우리 방청객만 두 분이 그냥 맞춰서 0번. 아주 무심하게 0번을 맺힌 그 방청객의 번호가 지금 당첨이 됐어요. 고라니 되게 열심히 해주셨던 분. 맞아. 전국에 고라니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 요라니. 자, 이번에 화사 씨가 노래할 차례입니다. 네. 여보세요. 뛰어갈 텐데. 헐헐 날아갈 텐데. 셋, 넷. 네. 그 뒤를 해야 돼. 그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아. 나... 한 번 더 하자. 잠깐만, 화사 씨. 화살 씨까지 네. 꼭 들으세요. 자 다시. 자 뛰어갈 텐데 월월 날아갈 텐데. 셋 넷. 그대 내 안에. 아 제가 너무 낮게 했나요? 내 안에. 예. 어 키가 지하까지 꺼질 것 같아요.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아, 근데 한 글자 때문에. 그니까요. 달라게요. 아. 어. 아유. 그대 내 마음에 네. 들어오면은 그거잖아요. 네. 그 내 아니라고 하셔갖고. 아유. 안타깝다. 자 갑니다. 한 번 더. 몇 번? 야, 전화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번호 뽑힌 게 그렇게 좋아?
자, 6번이 뽑혔습니다. 우리 방청객 아이한테 제발 전화가 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맞출 수도 있는 노래인 것 같긴 해, 사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노래네요. 물소리도 나는 거죠. 어, 컬러링 되게 좋네요.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뒤돌이 후 프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왜 연결이 되지 않아 왜? 한 번 더 할게요. 자, 가, 똑같은 번호로 뒷번호 6번에 아, 아니구나 6번에 해당한 다른 번호로 전화 걸겠습니다. 자, 이거 아, 이 노래 아주 핫한 노래죠. 그렇죠. 예, 그죠? 좋아하세요 이 그룹? 좋아하죠.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은 아, 6번들이 왜 이렇게 바빠. 한 번만 더 마지막. 자, 마지막 6번 만약에 안 되면 딴 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전화 걸어봐. 전화를 전화 받아요. 여보세요? 내 피땀 눈물. 네? 야, 뭐라도 해요. 나 얼마나 민망한데 지금. 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다시 할게요. 내 피땀 눈물 띠리리리리리 왜 다시 해달라 그런 거야 왜? 어? 이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까 전화번호 6번이었는데 이거 뒤에 한번 해볼래? 아, 5학년이야? 어. 아까 6번이래 내가 6학년이라고 착각한 거야. 자, 도전 한번 해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불러볼게요. 그렇죠. 괜찮아요. 내 피땀 눈물 네 마지막 곰 콧물 콧물이요 콧물 야 내 마지막 콧물 야 그게 더 그 가사가 더 멋있는데 진짜 어 야, 확실하게 불러줘 콧물로 다시 한번 할게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콧물 야, 야 그럼 피땀하고 눈물하고 그냥 콧물이네 그죠 현실도 현실적이다 가사가 너 선물 하나 줄게 너 영어 잘해? 아니요 영어야 수강권 표정 봐 표정 엄마는 아. 좋아하고 아이는 싫어하고 예, 예. 아유. 그래 피땀 눈물 흘리고 콧물 나게 영어 공부해 어, 자 다음 문제 자, 한 번은 나와야죠 자, 7번. 7. 야, V 발음 중요하죠? 7. 7. 네, 아랫입술 잘 깨물면서 7. 오늘 몇 분이 오셨어요? 7. 여보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MFG 몰라? LMHOT? 다시 자 다시 A, B, C, D, E, F, G, H, I, J, K LM 다시 L 시작 LM 이봐요 L부터 다시 시작 H, I, J, K, L, M, F M F 어떻게 안돼 아니 근데 이 뒤쪽이 은근히 헷갈려요. 저도 가끔씩 헷갈려서 버벅버벅 할 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L S U 왜 이렇게 부르지? 달라졌어요. 아 진짜요? 이게 지금. 지금 아, 이 아버지가 멘붕이 온 이유가 뭐냐면 L, M, N, O, P 네. 했잖아 그럼 우리는 근데 그 다음이 O, P, Q, R, S, T, U V, W, X, Y, Z 이건데 바뀌었어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칠남매 아빠는 O, P 근데 아까 분명 L, M, O, P로 끝났거든 멘붕이 오거든요 세대도 다르구나 이게 알파벳이 아니 근데 저도 어린데 저도 어린데 왜 거기에 있을까요? 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몇 번?
아, 5번. 아, 오늘 한 문제도 못 맞췄어. 진짜 오늘 방청객들은 잘하고 있지만 전화를 받으시는 청취자분들은 한 문제도 못 맞췄습니다. 한 문제도 못 맞춰도 우리 노래가 나가지 않나요? 예. 전화벨이 닥치라네요. 여보세요? 빙수야, 팥빙수야. 빙수야, 팥빙수야. 아니,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쵸. 예, 그쵸. 아, 나 진짜. 어, 진짜. 같이 신나게 불러보고 있죠.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아.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잘했다, 우리 방청객들 오늘 제일 잘한다. 윤종신의 팥빙수. 아, 진짜 팥빙수 먹고 싶다. 팥빙수 좋아요? 완전 좋아하죠. 아, 싫어하는 건 뭐 있어요? 아, 못 먹는 거. 콩. 아, 콩을 못 먹어. 어, 되게 싸해지네요. 아니, 콩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콩 종류를 다 못 먹어요? 거의 다 못 먹어요. 검은 콩 우유는 또 잘 마시는데 이렇게 또 동그랗게 있는 건 또 못 먹더라고요. 아, 콩이 이렇게 네,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으면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콩 국수는? 콩국수는 요새 좀 이제 아, 맛을 알았어요. 근데 갈려 있으니까. 네. 근데 동그란 모양으로 있는 콩이 아, 네. 그게 안 되는구나. 네. 야, 그럼 왜 그러지? 어, 근데 콩을 은근히 못 드시는 분도 꽤 있어요. 많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자기만의 그런 게 있어요. 자, 광고 일단 들을까요? 컬투치 이불을 도와주신 분이요.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노랑통닭. 원할머니 족발보쌈. 현대자동차. 이카운트 ERP. 휴테크 안마의자. 서울우유 협동조합.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제공입니다. 네, 서경석 씨 랩 준비됐나요? 자, 비트 주세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왜 합격은 에듀윌이야? 2년 연속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인증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2017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원할머니 오셨다. 보쌈? 기름을 쏙 뺀 건강한 수육에 매일매일 아삭한 김치까지. 맛있어. 따뜻해. 보온팩을 품은 이중용기로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보쌈,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현대자동차 고객에게 드리는 속보입니다. 운전자 김모 씨가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를 쭉 사용하다 그만 보험료도 쭉 할인받았습니다. 안전운전만 했을 뿐인데 보험료 할인까지 받았어요. 운전 습관을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현대자동차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 제휴보험사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정우성입니다. 휴테크 안마의자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싶다면 다른 안마의자도 한번 앉아보고 오세요. 앉으면 앉을수록 휴테크만 보이니까 안마의자, 앉아볼수록 휴테크다. 휴테크. 몇백억 부습치 그 정도는. 장내 미생물은 700조라고. 그래서 박서준이 선택한 유산균 발효유 듀오안. 신바이오틱스로 유산균이 장 속에서 스스로 증식하니까 듀오안 하나로 유산균 마시고 안에서 키우자. 오, 듀오안 장편해. 시그니엘 서울, 제주신랑, 그리고 사우스케이프까지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떠나세요. 지금 타시는 벤츠를 반납하시고 E클래스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100만원 상당의 호텔 바우처를 드립니다.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E클래스와 함께. 9월까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에서. 지금 이 순간
아니야, 그 좋은 거야. 아, 우리 지금 아까 초등학생한테 제가 영어 수강권을 땄잖아요. 지금 A4G한테 딱 돈을 써갖고 영어 수강권 싫어요 이러고 지금 이렇게 올렸네요. 예. 그래서 너는 공부를 해봐 조금. 포기하긴 이르단다. 화려공사님, 오늘 컬투에 화사님 나오신다는 거 보고 근무 시간에 이어폰을 껴버렸어요. 원래는 나중에 시간 남을 때 제 방으로 듣는데 와 실시간으로 들으려고. 와 감사합니다. 자, 저 종이 이렇게 들어줄 너 실시간 나가고 있대. 저기 카메라를 찍고 있어. 자 계속해서 우리 허사 씨와 함께 한 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고요. 노래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부릅니다. 열대야. 아 요즘 열대야 때문에 미치겠어 아주. 갔던 거 의료험증 전 국민 건강보험이 언제부터? 그걸 얘가 어떻게 알아? 승현이 9살 때 30년 전 아 1989년 MRI 초음파는 건강보험이 돼 안 돼? 좀 내가 아는 문제를 내봐. 그럼 이삼인 병실은? 아 당연히 안 되지. 다 적용된다고. 진짜? 앞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다 되겠네. 걱정 마. 이젠 응급실 중환자실도 건강보험 된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 건강보험 고릴라 라디오 고고 고릴라. 독샘 피는 정품, 독샘 피는 정야, 독샘 피는 정성, 소중한 당신을. 정품 정야 정성. 톡센필 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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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라면 하핑 사사부터 배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하핑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자격증도 공무원도 무료 배움의 꿈 인간드림이 응원합니다. 무료 배움은 인간드림. 건강을 생각하는 위다스 위다스 생명을 존중하는 위다스 위다스 희망청 젊은 기업 위다스 위다스 안전한 건강 기업 위다스 위다스 랄랄라랄랄랄랄라. 인류 건강과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이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활기찬 아침 자연의 품격 자연의 슈퍼푸드 더 건강식품 더 자연의 품격 품격 있는 건강선물 자연의 품격. 방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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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리프밤들 방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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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리프밤들 방탄꼭지 방탄꼭지. 불어없는 여름 얼마나 시원할까. 노브라라 시원한 티 붙지 않아 편안한 티 티 안 나서 당당한 티 노브라티 커.
컴포티. 그래서 지금 노브라라고? 브라 시원하게 던져 브라. 노브라 티 컴포티. 컴포티래 컴포티. HB 성형외과. 섹시하고 밝은 미소 입술 라인. 볼륨 믿고 아름다운 가슴 라인. 젊음을 찾아주는 V 라인. 뒤태가 아름다운 힙업 라인. 입술 성형, 가슴 성형, 턱끝 성형, 힙업 성형, 리프팅 성형, 귀 성형. HB 성형외과.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와! 2시 탈출 걸투쇼다! 디지털 칼트쇼 우리 스페셜 DJ 화사 씨와 함께 3부의 문 열렸고요. 어때요? 한 시간 해보나니까 진짜 너무 재밌어요. 좀 약간 일하러 왔다는 느낌이 안 들려요. 네. 아니 아이스크림을 주시더니 먹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돼요? 이랬는데 아 그럼요 마음껏 드세요. 그래서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진짜로 지금 저 우리가 먹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나는 12시에 만나요 콘. 이건 저 손흥민 씨가 이게 홍보하는 그 그거잖아요. 저 화사 씨가 들고 있는 거. 입만 남으셨네요. 입만 남으셨어요. 근데 콘도 약간 피부 색깔이랑 비슷한 콘을 드시네요. 이 콘이 있더라고요. 예, 이 콘이. 요 색이 있더라고요. 아,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방송 컬트쇼. 오늘 화사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문자 몇 개 소개할까요? 네, 3967님. 서울에 사는 이주연 씨가 화사 씨 나온다고 몰래 회사에서 파티션 뒤에 숨어서 컬트쇼 듣는데요. 일하라고 해주세요. 아유 마음껏 들으세요. 네. 네. 일하라고. 본인도 들으면 되지. 본인도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서 듣고 있는지. 아, 이 일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들어주니까 고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묘청이니까 에코를 좀 깔아드릴 테니까요. 네. 이주연 씨 일하라고 좀. 알겠습니다. 이주연 씨, 일하세요. 어서요. 얼른.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주연 씨. 파티션은 뭔 죄입니까? 이경민 씨. 오늘 방청 가신 미모의 두 분, 문지연 외숙모, 김연희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홍홍. 어디 계세요, 문지연 외숙모님? 김현희님, 문지연 외숙모님. 벌써 이렇게 나이가 좀 어리셔 보이는데 벌써 외숙모님이시고 하신. 아 굳이 얘기 안 해야 된대. 그래요. 즐겁게 보다 가시고 네, 문자를 보내셨네. 네, 5712님이 컬투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주에서 교사 생활 명퇴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내일 생일이라 울 딸이 신청해줬는데 당첨돼서 기뻐요. 아 어디 계세요? 마이크 한번 잡아오세요. 교사생활 명퇴하셨구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네 저기 제주도에서 온 고옥순이라고 합니다. 네 좀 실례지만 교사생활 몇 년을 하셨어요? 34년 하고요. 명퇴를 해야 돼요. 아 명예퇴직을 하셨구나. 컬투쇼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일부러 이거 보러 나오고. 아니 이것도 많이 작용을 했어요. 작용을. 네, 정찬우 씨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잘 안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김태균 씨. 아니 아니에요. 뭘 또 죄송해요.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보러 가시면 되죠 뭐. 네. 아니 근데 지금 어떤 뭐 초등학교 교사? 아니요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교사 어떤 과목으로 하셨어요? 음악 교사였었어요. 음악 교사. 아까 그 노래 이어 부르는 거 한번 선생님 들어봤으면 좋았을 뻔 했나 그죠? 클래식을 하기 때문에. 아 클래식을 하시는구나. 빰 빠바밤
빰빰 빰빰빰 따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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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잘 맞으시네요. 네. 어 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 딸이 같이 신청을 해줘서 고맙네. 현장 와 보시는 게 어때요? 들으시다. 아유 정말 너무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이시네. 허사 씨는 직접 보니까. 아유 지금 정말 너무 제가 지금 왕십리에서 왔는데요. 아. 저기 제주도에서 아니, 딸이 왕십리 살아요. 아 딸이 딸 집에 있다가. 네 그래서 왕십리에 그 곱창 골목이 맞아요. 곱창이 유명해요. 거기 집 옆이거든요. 아 정말. 근데 거기 매일 같이 줄이 너무 많아서 먹을 수가 없어. 네. 아 그래서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말 저도 곱창 아, 네. 엄청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따님분이 너무 나도 좋은 일을 해주시고 아, 34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선물 하나 또 드릴까요? 아 그럼요. 뭐 드릴래요 화사 씨? 아 어머니 어 뭐... 살짝 젊어지실 필요도 있으시니까 예예예 예, 예. 원하시는 거 있어요 혹시? 뭐 아니 왁싱 안 하고 아니 왁싱 하네요 제 털 없어요. 아 어, 어머님께서는 왠지 의류 상품. 아 너무 좋아. 오~ 의류 상품. 예, 의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하시느라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즐겁게 방청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공지 좀 하나 해드릴게요. 컬트쇼 제7차 UCC 콘테스트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진짜 재미있는 컬트쇼 사연으로 만든 UCC들이 벌써 7차를 맞이했습니다. 콘테스트가. 총 상금이 무려 3천만 원이 걸려있고요. 1등이 무려 1천만 원. 역대 최대 규모 37팀을 시상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만들 수만 있다면 말이죠.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빨리빨리 도전하시고요. 이제 뭐 약 한 그 한 달에서 38일 정도 남았죠. 제7회 컬트쇼 UCC 콘테스트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네, 7월을 맞아 사연 진품 명품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합니다. 7월 한 달간 9만 원 이상 판정을 받은 주장원에게는 에어컨 혹은 스타일러를 드려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네, 또 9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월장원 후보에도 오르니까 추가 선물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7월 달 한 달입니다, 여러분들. 뭐 딴 때도 많이 선물을 주지만 7월 달엔 또 엄청난 선물이 걸려있네요. 아하, 어? 지금 방금 전에 명퇴하셨다는 음악 선생님 있잖아요. 어, 하나 읽어주세요. 문창배님께서 와우 제 고등학교 시절 음악쌤이세요. 와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바로 알아보셨어요. 와 고등학교 시절 문창배님. 문창배라는 제자 기억나십니까? 어 예. 예. 아 아니 또 고옥순 선생님. 맞으세요? 고옥순이요. 문창배 씨가 제주 제1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정확히 중앙여자고등학교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많이 알아볼 거예요. 문창배님이 고옥순 선생님 정확히 이름 하지만 그 문자는 문창배님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저 일을 어떻게 네 그렇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문창배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기 창배야 너무 고맙다 창배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사 생활할 때 좀 엄했었거든요. 아 음악 선생님이 근데, 네. 나 음악 선생님이 엄한 사람 막 별로 못 봤는데. 제가 학생과 아 그런 거 같이. 예예. 그래서 학생과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또 왔어요. 이거 잠깐 또 네. 하나 읽어주세요. 어 3045님께서 고옥순 선생님 제주 중앙여고 제자예요. 예예. 예. 학교 다닐 때 무서우셨지만 인기 많으셨는데 오. 여기서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좀 아닌 듯. 무서웠지만 인기 많으셨대요. 예, 중앙여고에 국악관현 학단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애들이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좀 이제 허전하시겠어요. 명퇴하시고 그러면 매일 너무 하시던 즐거워요. 교직을 아. 예, 예, 많이 즐기세요. 예, 예 오테이프 이렇게 많이 즐기세요. 오테이프 예, 이런데도 올 수 있고 예, 예. 문화생활을 많이 누리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즐기셔도 충분히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충분히 즐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우리 나리샤 씨 만나볼게요. 여기 이거 좀 길어요 이제. 쭉 같이 해야 돼.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카네비컴 뷰게라 프리미엄급 블랙박스에서 블랙박스. 피부 건강을 위한 시드물에서 무기자차 선크림. 파인드라이브에서 내비게이션. 편안한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파인뷰에서 프리미엄 블랙박스. 셰프들이 선택한 주방명품 기펠에서 프라이팬 세트. 태국 음식이 생각날 땐 생 어거스틴에서 외식 상품권. 대구 사이버대 대구대학교에서 노트북.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에서 뷰티 상품권, 유라벨 수분 앰플 선정 나인위시스에서 백화점 상품권, 진주 코스메틱 클럽에서 진주광 제이어웨어 크림, 그라운드 플랜에서 물타지 않은 미스트, 프로페셔널 레이너 선팅에서 자동차 선팅 시공권, 피부 나이를 리턴 셀리턴에서 LED 마스크, 색조 화장품 뷰티 피플에서 철벽력 쿠션 파운데이션, 스타일리시 캠핑 카즈미에서 캠핑 텐트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컬투쇼 3부를 도와주시는 광고주 여러분들, 나니구닷컴, 아이나비 칼트윈, 60개 칠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지프코리아, 기초영어 해커스토어, 르노 삼성자동차, 종근당 건강 락토핏, 네이처 컬렉션, 별이 다섯 개 장수돌 침대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모델 되고 싶어요. 아, 나나나. Here we go. 소연 언니,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닝?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게 낫닝?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구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구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구닷컴. 낮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썬팅 필름이 밤에는 시야마저 차단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탁 트인 시야를 누리고 싶다면 칼트윈 하라. 프리미엄 썬팅의 새로운 기준. 거침없이 보이니까. 탁 트인 썬팅 필름. 아이나비 칼트윈. 어머, 60개 치킨 신메뉴 새로 나왔네. 맛있는 60개 치킨. 맛있어. 매콤한 게 내 입맛에 딱이네. 맛있는 60개 치킨. 더 매운 고추 치킨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 맛. 맛있는 60개 치킨. 60! 아쉽죠? 쫀득한 치즈볼도 있죠. 안녕하세요. 배우 한지민입니다. 자동차 보험 고를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지입 그랜드 체로키. 7월 한 달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지입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The New QM6. 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더 편안하게 업그레이드. 그리고 플래그십 브랜드 프리미에르와 경제적인 LPG 모델까지. 이 모든 게 업그레이드된 SUV 더 뉴 QM6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야 김혜나, 너 피부 뭐 했냐? 더 페이스샵 닥터벨머 예화담 비욘드 CMP 이자녹스 수려한. 또 그걸 다 썼다고? 써보고 골랐지 네이처 컬렉션에서. 넌 여전히 안 돼 나한테. 됐거든? LG 생활건강의 뷰티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네이처 컬렉션. 장수야, 장수야, 헌 침대 줄게. 새 침대다오. 사용하고 계신 침대를 별이 다섯 개 장수 돌침대로 교체 시 보상 판매 혜택을 드립니다. 돌쇼파도 진행 중이니 8월 25일까지 장수 돌침대 매장을 방문해 보세요. 별이 다섯 개. 당첨과 선물이 있는 이곳.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해피한 이곳. 모든 종류의 퀴즈가 있었지만 이제는 분노 유발 퀴즈만 남은 이곳. 퀴즈 테마파크 여기는 갈투월드. 자, 퀴즈 테마 파크 견해자 우리 나르샤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르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나르샤. 네, 나르샤. 네, 오늘 화사 씨가 나오셨는데 네. 초면이시라면서요? 사인 받으려고. 아. 너무 팬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원조 저 걸그룹의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원조 걸그룹 이런 거 없어요. 바람은 선배야. 아니, 마마무 선배인 걸로. 아니,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너무 잘해요. 아, 그렇군요. 네 명이고 또 네 명이네. 마마무도 네 명. 맞아요. 부하걸도 네 명. 그러게요. 거기서 지금 맡은 게 지금 뭐예요? 저요? 저는 이제 보컬이랑 랩을 맡고 있어요. 보컬과 랩을 맡고. 뭘 맡고 저는 보컬과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예.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예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예. 와. 아니 근데 저 평소에 마마무를 네. 이제 무대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음악도 듣고. 아유, 그럼요. 많이 들었죠. 네, 어떠셨어요, 평소 인상이? 너무 잘해요. 잘하는 게 뭐냐면 무대에서 너무 좀 편안하게 한다는 그치, 느낌. 맞아. 그게 맞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화사 씨는 뭐 그 빨간색 그 그 쫄쫄이 입고 네. 했던 거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잘 봤어요. 이제 나이가 나오네요. 쫄쫄이라고 그러는 거. 네. 딱히 생각이 안 났네요. 네. 자, 김지현 씨는 오늘 나르샤 님의 룩을 보면서 오늘 나르샤 님 자유로 귀신 룩. 웬일이야? 아니 지난주에는 아버님 그거 왔다 그러더니 아버님 세상에. 그 난닝구 해피라니까. 예. 네. 오늘 뭐 모자도 쓰고 오시고 선글라스도 끼고 오시고. 아니 오늘 사실 미장원을 못 들렸다 와가지고 예, 급하게 오느라고. 아, 네. 보통 샵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아니, 사실 우리 나이 때 되면 미장원이 미장원이죠, 편하죠. 미장원. 사실은 그죠? 미장원에 이발원 미장원. 예. 네. 어머어머 이거 제가 소개해드려도 돼요? 4228님인데요 재작년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나르샤 씨 어머니를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은 반이셨더라고요. 70대인 저희 어머니께서는 대학도 진학하셨답니다. 장학생인 우리 어머니께 선물 하나만 써주세요. 어머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엄마도 이제 학교를 다니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학교를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 배움에 또 그 갈증이 있으셨어가지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같은 반이셨었는데 이분도 지금 대학을 진학하셨대요. 네, 저희 엄마도 이제 대학교를 가셨고. 오, 지금 전공하세요 그러면? 전공이 그 사회복지. 사회복지. 네, 사회복지 같은 거 하셔가지고 봉사도 다니시고. 아, 참 좋다. 이게 네, 선물 하나 드리면 안 돼요? 네, 드리세요. 네네. 뭐 드릴래? 왁싱 상품권 하나. 어머니한테? 아 오늘 없나요? 있어요, 다 있어요. 아, 있어요. 품절 아니죠? 아니 아니요. 예. 왁싱은 충분히 계속 예. 저희가. 네, 보급을 받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진짜 좋은 거예요. 왁싱 상품권 드릴게요. 네, 70대 어머니 대학 진학 기념으로 왁싱 상품권. 그럼요, 그럼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예, 예. 네. 우리 저 어머니 꿀리시지 않으려면 같이 이렇게 대학 들어가서 꼬타 나는 왁싱 했어!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어머니. 예. 아니. 어디 물놀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예. 이승희 씨. 나르샤님 오늘 땅 보러 오셨나 봐요? 예예 예. 그랬으면 좋겠다. 난리 났다. 보러 왔으면 좋겠다. 본인한테 보고 강일구님도 네. 나르샤 누님 킬러 같아요. 킬러 같고 난리 났어요 지금. 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마지막 문제로 냈었던 게 네네. 문자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이 저희 서버가 오류가 났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적이. 문자 서버가 네. 오류가 났어요. 그래갖고 결과를 확인 못했죠. 그래서 네. 그 다음날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화요일 날 들으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문제가 뭐였었죠? 문제가요 멸치 PD가 류현진 선수 응원가로 선택한 곡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패닉의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저 100명 네. 이하면 저희가 100명 모두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네. 성공을 했죠. 맞추신 분이 총 21분이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21분 모두에게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당첨되신 분들은 컬투시 홈페이지 7월 2일 화요일 선곡표 하단을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단, 중단, 아 상단 아니에요. 하단이에요, 하단. 하단. 상단 보고 왜 없어? 그러면 안 되고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 예, 천천히 둘러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퀴즈 시작할게요. 분노 유발 퀴즈, 퀴즈 왕 통기. 갑니다. Here we go. 오늘 스페셜 DJ로 화사 씨를 모셨으니 특별히 화사 맞춤 퀴즈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3부에 한 문제, 4부에 한 문제 총 두 문제를 낼 건데요. 둘 다 100명 이하로 나오면 선물을 쏘겠습니다. 자, 7월 한 달간 진짜 엄청 쏜다. 네. 자, 그럼 도전 분야부터 발표하기. 이번 도전 분야는 트레몰로. 성공적인 솔로 데뷔와 왕성한 활동
예능 활동 등으로서 오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의 스페셜 DJ 화사 씨가 다음 솔로 앨범에 피처링을 부탁하고 싶은 국내 가수는 누구일까? 진짜로 자. 부탁하고 싶은 사람을 적으신 거죠? 아, 예.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생각을 하신 건 100명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신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화사 씨는 이미 정답을 적어놨고요. 청취자분들은 화사 씨가 어떤 답을 적었을지 추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사 씨와 같은 답을 적어주신 분들께만 선물을 드릴 텐데요. 단 10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치? 정답자가 100명이 넘었다 그럼 실패고요. 네. 정답을 보내주신 100명 이하의 분들에게 모두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쏘겠습니다. 만일에 정답자가 9명이 나왔다 그래도 5만 원. 97명이 나왔다. 그래도 5만 원. 자, 100명 이하로 성공했다. 그러면 문제 내주신 화사 씨에게도 5만 원.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여러 개의 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퀴즈왕 통키 답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 그렇습니다. 아, 오늘 방청의 빠밤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왜 이렇게 홍이 좋아요? 예, 이분들이 아주 그냥 그냥 뭐 일을 갈고 오신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화사가 다음 솔로 앨범에 피처링 받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국내 가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3시 22분 00초까지만 받겠습니다. 노래는요. 로꼬 화사의 주지마. 주지마. 위험해 아슬아슬해 간신히 끈을 잡았는데 눈 가위질을 하려고 해 너야 어휘는 필요 없어 인내심이 많지 않아 내겐 유혹으로밖에 안 보여 오지마 내게 오지마 손 넘지마 주지마 수렁 주지마 취하면 나 어떻게 해볼라니까 넌 내가 속을 권하지만 love it 후회할 걸 알아 넌 내가 용기를 주지만 love it 오늘 밤에 날 알고 있어 내게 진심을 바라면 그 술은 절대 주지 마 헛소리를 하고 악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마치 밖엔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널 내 옆에만 둘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대 아니 술 마신 남자는 다 똑같대 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네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 마 맨정신에도 충분히 외로우니까 가위질을 하게 날래 버려두지 마 사랑 찍고 본능 알기 전에 너부터 먼저 알고 싶으니까 야 이성적이고 싶어 이게 나의 값이라는데 싸게 주고 싶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내가 하는 말 자 문자가 마감이 됐으면 정말 징하고만 자 스페셜 DJ 화사가 다음 솔로 앨범에 피처링을 부탁하고 싶은 국내 가수는 누굴까요? 피처링을 생각하고 계신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죠. 네. 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거는 솔직히 진짜 뽑기가 너무 힘들죠. 그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서른도 쌤이 세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좀 연륜 있으신 분들 예상했어요. 완전 선배님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요즘에 같아요. 요즘에 뉴트로라 그래서 예전에 그 레트로한 음악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요 시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네. 하는 어떤 장르가 유행이잖아요. 네. 모든 게 제품도 그렇고 요즘에 음악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네. 네. 그쪽이 아닐까. 그렇군요. 조용필 선생님이 45. 저 조용필 선생님 예상했어요. 진짜요? 자 기안84가 15명이 나왔네요. 아닌데 왜 기안 오빠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혼자 살아야 돼 거기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제 나오니까. 네. 오빠 노래를 진짜 재밌게 잘 부르세요. 진짜 좋게 말해주신다. 춤도 곧잘 추시더라고요. 네. 네. 소지섭 씨가 3명이 나왔어요. 소지섭 씨도 이제 음반을 냈었잖아요. 랩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야, 거기 배우분들 또 TJ 장혁. 그러니까 장혁 씨가 앨범을 활동을 하실 때 TJ 장혁으로 활동을 또 하시니까 네. 한 분 나왔네요. 한 분. 왜 그러셨을까요? 네. 네. 한 명. 네. 자, 유노.
아, 윤호연 선배님. 125명. 너무 영광이죠. 탈락이네요, 일단. 자, 100명 넘어왔으니까 일단 아. 일체에도 탈락입니다. 네. 네. 자, 일단 화사 씨가 적은 국내 가수 피처링 하고 싶은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좀 딱 쉽게 맞춰 주실 줄 알았는데. 어, 진짜? 네. 네. 제가 좀 언급도 했었어? 일단 이효리 씨. 이효리 씨. 아, 보통 이게 피처링 생각하면 여자 가수니까 남자 가수를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효리 씨 어떤 느낌이에요? 어떻게 같이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 느낌이 좀 있으셔서?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피처링을 떠나서 저는 그것까지도 그냥 꿈도 못 꾸고요. 어. 그냥 저는 조금 뭐랄까? 에? 아, 저한테 말 거시는 줄 알고. 아, 그냥 좀 콜라보. 아, 뭐든지 그게 뭐가 됐든 콜라보. 뭐라도 음악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 예. 왜냐면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또 선배님. 아, 예, 그렇기도 하고 저한테 예전에 뭐 이렇게 드레스를 선물을 해주셨. 드레스 예전에 드레스 선물 받았었죠. 예, 네, 근데 전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거였어서 받고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막 이상한 냄새 뵐까봐 막 이렇게 꽁꽁 싸매뒀다가 이제 집 안에 이렇게 해놨어요. 안 입었어 그 이후로? 못 입죠. 왜? 아니, 못 입어요. 그래서 제가 꼼짝 먹으러 갈까요? 못 입으면 제가 입을까요? 예. 그랬구나. 이효리 씨. 네. 야, 이거 좀 그때 그걸 알고 계시는 팬들은 아마 그렇게 되면 많이 1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화사 씨와 필이 통한 분 몇 명이었을지. 자, 100명 이하여야 됩니다. 아, 이건 좀 딱 100명 해갖고 100명한테 다 5만 원짜리 줬으면 좋겠네. 그럼 500만 원인데. 자, 갑니다. 자, 걸스의 필이 통한 분은 자 이효리 씨를 적은 우리 쇼다는 몇 명인가요? 자,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오! 성공이다! 85명! 와! 와, 대박! 역시 화사 씨의 기가 85분. 그러니까 이게 이왕이면은 100명 미만일지라도 10명, 20명 이런 거보다 그쵸? 더 많이 드리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화사 씨까지 좋아요. 해서 총 86명에게 백화점 상품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한지 씨, 아 이효리, 아 딱 생각했는데, 아 나 다른 사람 썼는데, 아 바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사람. 김한지 씨 바보 아니에요. 나는 멍청이. 자, 노래는 이효리의 네 텐미니. 자, 4부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매일 아침 나를 깨워주는 내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화사의 다이어트 한 잔 에버비키니 빠질라 카노 빨래 에버비키니.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주말에도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을왕리 카페오라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상을 받은 카페오라
놀져가는 서해바다를 보며 즐기는 맛있는 식사와 음료, 베이커리. 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카페오라에서 만나요. 을왕리 카페오라. 하우머치. 이 소리는 김노태 씨가 롯데 하우머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기분 좋아 외치는 소리입니다. 인터넷에 톡 치면 보험료는 저렴하게. 3년 무사고 2,000km 이하 운행 특약의 특약 할인의 할인을 역시 롯데 하우머치. 하우머치. 롯데 하우머치를 검색하세요.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내가 기대하던 것 그 이상을 만나다. 셀리턴을 가진다는 건 가장 앞선다는 것. 비교할 수 없는 LED 기술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것이 LED 마스크의 미래. 셀리턴 LED 마스크 플래티넘. 오직 셀리턴.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안녕하세요.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수업하고 있는 강사 반주원입니다. 치안과 국방을 목적으로 우리 조상들도 때때로 암호를 사용했다는 말 기억하고 계신가요? 도성 순찰을 위한 암호였던 군호는 주로 당시 시대의 모습을 반영한 두 글자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어를 정하는 이유가 재미있기도 한데요.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며 맑은 날씨가 원망스럽다는 뜻의 석청을 암호로 쓰기도 했습니다. 간혹 교대하면서 군호를 잇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군호가 통하지 않으면 통행금지 위반자로 취급되어 다음날 곤장의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왕에게 올리는 군호를 다시 올렸다가 다른 사람을 시키고 이것 때문에 파직된 예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모습 놀랍죠?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야, 이거 배도 부르겠다. 이거 이건 뭐해야 소화가 될까? 오케이, 요거다. 2시에 내시는 컬투쇼, 컬투쇼 정찬우, 김태균 컬투쇼 들으면 되걸랑요. 날이면 날마다 와. 애들도 와, 어른도 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오세요. 컬투쇼 2시에 만나. 정찬호 김태균의 컬투쇼. 자, 컬투쇼 오늘 스페셜 DJ 화사 씨와 나르샤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여합니다. 이제 30분도 채 안 남았어요. 어때요? 한 시간 반이 지나간 거죠? 그죠, 그죠. 가는 줄도 몰랐어요. 금방 가죠, 금방 가죠. 네, 그러니까 뭐 활동 시기 뭐 이런 거 말고 한번 시간 아니, 한 번씩 놀러 오실 때 놀러 오면 진짜 이렇게 스페셜 DJ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요? 자주 오고 싶어요? 아, 자주는 힘들겠지만 네. 가끔씩 진짜 올 순 있죠. 그럼요. 오세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요 화요일 시간에 그 유민상 씨가 원래는 지키고 계셨었잖아요. 아마 지금 땀이 막 졸졸 흐르실 거예요. 화사 씨가 나와가지고. 약간 전혀 다른 개그맨이 나와서 이렇게 네. 하면 몰라도 그치. 전혀 다른 느낌의 이제 화사 씨고 뭔가 네. 이름도 화사야. 지금 불안불안할 거예요. 화요일을 뺏기는 건 아니야. 와이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언제든지 원할 땐 미리 연락하시면. 네, 네. 자,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0324님. 무무인 친구한테 물어보니 이효리일걸? 이래서 보냈는데 맞췄네요. 처음이에요. 감격. 친구와 반띵해야겠어요. 의리 있다. 무무가 이제 팬클럽인가요? 네, 무무가 이제 저희 팬분들 이름이에요. 무무. 팬이니까 완전히 아는 거지. 진짜 이효리 그쵸? 씨를 좋아한다는 거. 1723님. 화사 언니 예전에 이효리 님이 태민이 부르는 거 TV에서 봤는데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와. 네. 가능하시면. 어느 늦은 밤 혼자 들어선 것 춤추는 사람들 그 속에 그녀와
너. 네. 느낌이 완전 다르다. 느낌이 완전 달라요. 오. 네, 역시 화사 씨. 스무스하게 이렇게 쫙. 나르샤 씨 좀 안 불러줍니까? 몰려. 예. 예. 네. 어, 5239님 보는 라디오로 방금 듣기 시작했는데 야, 태균이 형님 옆에 검은 모자에 선글라스 쓰신 분 혹시 김수미 선생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좋아요. 뭐든 좋아요. 네. 오늘은 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저는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다 받아들이죠. 네. 네. 자, 우리 네. 장난이 짓궂죠. 쇼다런들이 아주. 네. 아, 진짜. 자, 나리샤 선생님이에요. 네. 네. 자, 퀴즈 테마 바꿔 다음 퀴즈도 역시 화사 씨 문제입니다. 아. 자, 그럼 퀴즈왕 통키 이번 도전 분야는요? 곱창과 김부각 먹방으로 전국에 화사 대란을 일으킨 화사가 다가오는 여름 전국민의 입맛을 겨냥하기 위해 먹방에 도전하고 싶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지금 이제 화사 씨가 들고 계신 종이에는 곱창과 부각을 솔드아웃 시킨 화사가 다음 막 먹방으로 도전하고 싶은 음식이 적혀 있는 거죠. 네. 음흠. 근데 이게 워낙 음식의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너무 넓죠. 그렇죠. 정말 넓은 힌트를 하나 드리는 건 어때요? 괜찮아요. 정말 넓은 힌트는 괜찮아요. 네, 네. 어, 정말 저희 모두가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와, 정말 넓은 힌트네요. 그렇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 없어? 거의 없어? 네. 아, 그럼 대부분이 좋아한다라는 게 큰 힌트네요. 네, 어, 네. 대부분이 좋아한다. 좋아. 한국 사람이면? 그렇죠. 자. 네. 아, 예. 저와 같은 답을 적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 단 10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정답자가 100명이 넘었다. 그럼 실패. 정답을 보내주신 100명 이하의 분들에게 모두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쏩니다. 대박입니다. 만일 정답자가 9명이 나왔다. 그래도 5만 원. 빠밤. 97명이 나왔다. 그래도 5만 원. 빠밤. 100명 이하로 성공했다. 그러면 문제 내주신 저 화사도 5만 원. 빠밤. 여기서 주의사항, 여러 개의 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퀴즈형 통키 답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 하나에 답 하나 딱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곱창과 부각을 솔드아웃 시킨 화사가 다음 먹방으로 도전하고 싶은 음식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은 3시 38분 땡땡초까지 받겠습니다. 마마무의 넌 이즈 먼들. Come on, hey sister. Come on, hey brother. 누가 얘들 좀 말려줘. 귀여운 척, 섹시한 척, 이쁜 척 그런 거 안 해도 날 알아보는 마음. 댄스 매너, 말투,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한 널 알아보는 마. 천천히 아주 조금씩 상관없어 애쓰극과 앵극처럼 어떤 공식이 더 끌려 단지 그냥 놀았어 우리들 사이 짠한 사이 매일 밤마다 너의 차 징하고만 자 너무 고요하죠? 네 너무 고요해요 근데 징이 울리면 너무 징해요 아. 고요하네요 자 다음 먹방에 우리 화사 씨가 먹고 싶은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나라샤 씨는? 저는 이번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웬만하면 다 사랑한대잖아. 과일로 한번 가보려고요. 과일. 과일. 과일은 과일 먹방. 호불호가 없잖아요. 과일 중에 이제 더우니까. 아, 그렇긴 하네요. 망고 빙수? 아. 망고 빙수는 대부분 좋아하지 않으세요? 망고 빙수. 나만 좋아하나? 망고 근데 은근히 호불호가 갈려. 그래요?
망고가 망고 향 이쪽이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꼭 있어요. 난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강혜주 씨. 곱창 막창집 신랑이랑 하다가 접었는데 화사님 막창 먹방을 우리 가게 인수하시고 대박 났어요. 어머. 아 진짜. 오. 앞으로 화사님이 뭐 드실지 정말 궁금해요. 그걸로 음식점을 다시 하고 싶어요. 어머 어머. 야 그런 또 갈림길에 계셨네. 어머. 그때 한번 컬투쇼 나와가지고 이제 문 닫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딱 곱창 그게 터져서 잘 됐다고. 잘 됐다고. 맞아 맞아. 그분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있었어요. 맞아. 그런 분은 잘 버텼네요. 그러니까요. 홍어를 적으신 분이 있어요. 아 근데 저도 홍어를 많이 이제 좀 잘 먹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 이렇게 그 화사 씨 같은 분이 꽂히면 진짜 이거 계속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음식이거든요. 이게 삼합부터 시작해서 홍어 애 뭐 이런 거 진짜 맛있거든. 홍어 15명 지금 적혀 있고요. 진미채 뭐니 진미채. 아우 진미채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죠. 오징어 진미채 이거 반찬이잖아 주로. 이거 진미채에다가 김 하나 있으면 밥 먹고. 아 맛있죠 맛있죠. 진미채. 옛날에 도시락 반찬에 진짜 아 엄마 엄청 먹었는데. 두리안이 두 명 나왔어요. 두리안 두 명. 두리안은 못 먹겠어요. 두리안인데 또 두 명이네요. 힘들어. 두리안 너무 힘들어. 치킨. 448명. 정국민이 좋아한다니까. 혹시나 하고 적어본 게 떡볶이 몇 명이에요? 떡볶이 620명. 순대가 85명. 와. 순대면 만약에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은 할 수 있어요. 예. 수박. 네, 수박 35명. 과일인데 수박. 과일이 은근히 적네요. 아, 저는 은근히 이제 그 고기 쪽 좋아하니까 고기 쪽이 아닐까 싶어요. 고기. 어떤 고기요? 그냥 불고기인데 그냥 불고기 되게 많잖아요. 옛날 불고기. 옛날식 불고기. 옛날 그 노란 판에다가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당면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하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맛있어요. 옛날 맛있는데. 불고기. 맛있는데. 너무 맛있죠. 옛날 불고기. 자, 저도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볼까요?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제가 무엇을 썼냐면요. 네. 여러분. 자, 정민이 사랑한 삼겹살이 정답입니다. 우리 방청객 중에도 삼겹살이 계시는데요. 지금 밖에 우리 팬들도 삼겹살을 삼겹살 적으신 분이 지금 몇 분 더 계시나 봐요. 아니요. 엊그제도 제가 삼겹살 먹으라고 추천했거든요. 아, 팬들한테도. 네. 팬들은 웬만한 맛집 명인데 이름은 100명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이 안에서만 몇 명이에요, 지금. 삼겹살 적으신 분. 두 명, 한 명. 팬분들은 다 적으셨네. 지금 밖에 팬까지 합치면 지금 여기 현장에만 지금 거의 1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이게 힘들어져요. 이런 실수를. 한번 모르죠 또. 자 그러면. 자 과연 화사 씨와 삐리 통한 분은 몇 명이었을까? 이번에도 100명 이하여야 됩니다. 삼겹살 맛있죠. 언제 먹어도 질리죠. 아우 배고프다. 질리는 게 아니라 질리. 질리. 네. 자 컬처와 피리 통한 분은 바로 자 몇 명일까요? 자, 삼겹살 자 몇 명이 성공과 실패인가요? 자 화사 씨 운이 다른 우와 이거 우리 하나씩 소개해드릴까요? 네 하나만 읽어 그냥 자 543명 실패 54까지만 나왔을 때는 성공이다 했는데 많이 꼽아주셨네요. 네. 이 안에서만 한 10명 나왔으면은 워낙에 그 곱창 드시는 게 좀 맛있게 나왔고 고기 종류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방송에서 한 적은 없는데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4225님 삼계탕을 적었는데 삼 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뻔했대. 저 여기도 그러셨다고. 네. 네. 와. 4248님께서 읽어주세요. 아, 와 대박 처음으로 맞췄는데 100명 넘었겠네요. 예예예 예. 그럼요. 예. 8277님 화사 멍청이. 네. 뚜룩뚜룩뚜룩뚜룩. 아이고 실패했네요. 네. 삼겹살이 요즘에 그 뭐 생삼겹이 있고 생삼겹. 생삼겹. 제가 어제도 먹었거든요. 어제 제가 그 한동안 해외에만 있었어가지고 삼겹살이 진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데 해외는 이제 스테이크 뭐 이런 막 느끼한 거밖에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삼겹살에 구워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구워요? 바삭바삭하게? 아
아 완전 바삭하게는 안 아니고 먹어요. 해서 못 찍어 먹어요. 저는 쌈 뭐 쌈장도 찍어 먹고 기름장도 찍어 먹고 아. 아니면 냉면이랑도 싸서 먹고 그리고 찌개랑 비벼서도 이렇게 먹고. 어우 세상에 네. 세상에 잘 먹는다 이거 또 먹을 줄 아는 분이야. 그랬죠. 아 그렇구나. 어제 피곤한데도 졸면서 먹고 갔어요. 그래서 졸면서 이렇게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삼겹살을 그 두껍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차돌박이 정도로 해서 얇게 하는 데도 있죠. 완전 얇게 그렇죠. 썰어서 먹는 그런 집들이 그런 맞아요. 네, 냉동 저는 냉동 삼겹살 너무 좋아하고 네, 냉동도 맛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문세윤 씨가 했던 얘기가 기억나네요. 저 기름장 찍어 먹어요, 뭐 쌈장 찍어 먹어요, 고추장 찍어 먹어요. 고민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먹어라. 시간이 금이다. 예, 시간이 아, 예. 지혜로우시네요. 빨리빨리 드셔라. 네. 많이 먹으려면 다양하게 찍어 먹는 게 좋다. 네. 자, 하나 이게 뭐야? 1123 님이 저번에 한치 좋아하신다고 해서 적었는데 한치 하셨으면 성공하셨을 듯해요. 정답을 적었는데도 실패했네요. 아, 한치. 한치 어마어마합니다. 한치 또. 한치 12분. 한치가... 네. 한치 한치회? 아니요. 한치 그 말린 거예요. 말린 한치. 네. 근데 말린 한치를 마요네즈 소스에다가 기름, 아우, 참기름, 맛있지. 참기름이나 참기름 없으면 들기름이라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가지고 맞아, 그걸 맞아. 이렇게 찍어서 먹어요. 안 준대. 안 준대. 전 술을 안 마시거든요. 이제는. 근데 아, 이제는 많이 마셨으니까 그동안. 네. 네. 근데 집에서 그거랑 이제 계속 그것만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 맛있겠다. 구이삭발. 이제 음식 얘기만 나오시네요. 화사 씨, 음식 설명만 들어도 입맛 다셔지네요. 아, 시원한 비빔면에 삼겹살 먹어야겠어요. 백업, 백업, 백업. 아,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비빔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봉지라면 그거를 해갖고 삼겹살 많이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골뱅이 같은 거 에이. 많이 올렸는데 이제는 고기 많이 올려서 드시잖아요. 되게 맛있다. 네. 자, 12님. 화사님 감사해요. 양돈하시는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네. 그래요. 아, 언제 저리 컬처 회식할 때 삼겹살 한번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언제 한번 와주시면 네. 혹시. 네. 저,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자, 9655님. 와, 방금 제주도에 도착해서 버스를 탔는데 181번 기사님께서 컬투쇼를 틀어놔주셨어요. 설마 설마 하면서 귀를 기울였는데 버스 기사님이 듣는 거를 실제로 처음 봐요. 근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 아... 좀 키워주세요. 181번, 예, 181번 기사님.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 181번 기사님. 자, 손님이 지금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자,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예, 예. 네. 181번 네.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울려 퍼지고 있네요. 네, 3213님 칠순에 컬투쇼 보고 싶다 하셔서 지금 가셨는데 어. 화사 이쁜가요? 어머니 유권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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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어디 계세요? 유권사님. 유권사님. 어, 어머니 딴 데 가셨나요? 딴 데로 세셨나요? 컬투쇼 오신 게 아닌가 봐요. 아하. 네. 유권사님. 예, 권사님이신가 본데. 컬투쇼에 안 오신 거예요. 아하, 어머니 다른 데 야유회 가셨구나. 여기 온다 그러고 유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 예. 네, 딴 데로 빼셨네요. 자, 일단 광고를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컬투쇼 사부를 도와주신 분은요. 농협은행. 고려기프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유성물산교역. 롯데제과. 기아자동차 제공입니다. Here we go. 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 정혜인입니다. 은행과 기술이 한편이 된 NH스마트뱅킹 원업을 만나보세요.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그래서 한편인 거죠.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스마트뱅킹 원업. 저 혜인이와 한편하실래요? 어떻게 된 거야?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판을 뒤집을 방법은 없는 거야? 판? 판촉물? 사장님도 좋아하고 공무원도 좋아하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 있습니다. 설마 고려기프트? 판촉물을 고려하라.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김현주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상상하는 대로 신나게 놀 때예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치다. 굿네이버스. 정기 후원 문의 1544-7944. 나 왔어. 어, 늦었네. 밥은? 아직. 야근은 밥 먹듯이 하면서 왜 밥은 안 먹어? 잠깐만. 유동골뱅이로 뚝딱 차려줄게. 야들야들 쫄깃한 골뱅이의 입맛. 간만에 분위기 좀 낼까? 맛있는 유동골뱅이 먹고 와이프한테 사랑도 받고 유동골뱅이.
다음엔 유동순살 왕꼬막으로 부탁해. 안녕하세요. 설레임 모델 정인선입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엔 오들들 설레임, 꾹꾹 설레임, 쓰담쓰담 설레임. 시원해. 완전 새롭게, 완전 설레게. 설레임. 대한민국 대표급 경차 모닝을 7월에 사면 하루 약 4,200원만 내면 된대. 어떻게? 100개월 할부가 되니까. 100개월? 혜택까지 국가대표급이네.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이면 모닝이 내 거야. 선수율 제로, 금리 4.9%. 모닝 베이직 플러스 오토 기준.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에는요, DJ 붐의 붐붐 파워가 방송됩니다. 으쨔. 근데 그럼 되게 젊은 지금 이제 오. 아이 일곱을 이제 낳으신 남편한테 예. 나이를 여쭤봤더니 41이라고. 아 이건 41살에 일곱을 낳으신 건데 굉장히 부지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분이 너무 힘드셨겠다. 세상에. 아이들 키우느라고. 아, 그죠. 그래도 대단하시네. 다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신은 없겠지만 아, 좀. 예. 예. 이제 그만 나시는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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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기 엄마가 수술을 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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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네. 다행히 마이크를 안 드린 게 예, 예, 예. 예. 크게 안 나갔을 거야. 예, 예. 네. 우리만 들었어. 0856님 전북 익산 신라 주얼리 여자 화장실인데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불 끄고 나갔어요. 불 좀 켜주세요. 이거 어두우면 진짜 어두운 변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핸드폰 불빛에 의지를 하면서 보내주시면 제발 SOS를. 자, 전북 익산 예. 지금 쏟아놓은들 혹시 전북 익산 신라 주얼리라는데 잘 모르겠지만 신라 주얼리 근처에 계시는 분 여자 화장실에 가서 불 좀 켜주십시오. 네. 한 분이 지금 어두워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예. 자, 빨리 좀 가보세요. 예, 근처에 계신 분. 어떡해. 이런 분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가. 아니, 도와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막 휴지도 갖다 주고 그랬어. 네. 네, 휴지 없는 사람들. 와, 1988님 저희 조카 민지원이 마마무를 엄청 좋아해요. 아니 생전에 삼촌한테 뭐 사달란 얘기도 안 했는데 마마무 응원봉을 사달라고 하고 콘서트도 서울로 가고 이번에 대구도 벌써 예매했습니다. 야~ 우리 조카 지원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지원아 마마무 좋아하는 거 반만큼 공부 좀 해라. 아~ 결국에는 공부해라. 아, 진짜 아, 마마무를 좋아하는 것만큼 뭐 열정적인 친구니까 네. 공부 쪽이 아니더라도 잘 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요. 지원이 이름 한번 불러달라고. 네. 에코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충분히 충분히 얘기했어요. 지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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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무 좋아하는 것만큼 건강을 더 챙기거라. 행복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너무 좋아하겠다 지금. 아 우리 지원이 전교 1등 하겠다. 얼마나 좋을까. 진짜 이분이 원하시는 공부를 좀 해라는 얘기는 메시지 없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공부 뭐 중요합니까? 원래 언제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가수가 될 거야가 아니라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난 노래를 좋아하는데 뭐를 해야 되지 해서 아 가수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했던 거 생각을. 부모님들 좀 응원을 해주시고. 처음에는 되게 굉장히 반대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막 발로 뛰어다녔죠. 입증을 했어요. 대회도 나가고. 제가 저를 아 진짜 가수가 되고 싶은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되게 인정을 해주신 거죠. 네.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싶으면 그렇게 열정을 보여야 돼. 그럼요. 보여줘야 돼.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시켜 대고 또 응원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스페셜 DJ 같이 한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이 DJ 자체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좀 막 재미없는 부분도 이렇게 다 살려주시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네가 잘했잖아. 아 정말. 하여튼 너무나도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언제든지 오시고. 콘서트 해요? 아 네 맞아요. 이번에 대구에서 앵콜콘 형식으로 또 마마무 콘서트를 여니까요. 많이들 와주세요. 7월 네. 27일, 28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기억력이 굉장히 그 정도는 기억해야 돼. DJ인데 기억해야지. 네. 네.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우리 나르샤 씨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끝곡 소개시켜주고 영어인데 끝곡은요. 레벨 42의 Reasons in Love. 네.
Lessons in Love 아닌가요? 뭐라고요? 예예.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이 곡 들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죠. 지금 뭐 밖을 보니까 날씨가 좀 흐려진 것 같은데. 네, 비 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자 여러분. 들어가세요. 자 마음만큼은 맑고 청명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